풀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뭐지? 오! 부러졌어요. 부러졌네? 사자마자 AS를 받게 될 일이 생겼네요. 짜잔! 조명이 왔습니다. 오늘 들고 온 거는 바로 시네로이드라는 조명입니다. 예전에 막 조명 소개 같은 거할때 올렸던 조명들은 어퓨처 조명들. 지금 이 조명 같은 경우는 그런 조명들하고는 조금 다른 조명입니다. 야, 포장 박스 엄청 잘돼 있네요.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일단 제품 구성을 보시면은 구성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조명 본품이죠. 패널입니다. 제품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사던 COB 그 조명, 그러니까 어퓨처 조명들은 다 그런 형태였었고, 제가 소개는 안 했었지만 远광원으로 쓰는 제품들, 그냥 LED를 막 박아가지고 사용하는 판형 조명이 있고, 이 친구도 이제 그런 판형 조명처럼 LED를 막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 사용하는 친구인데, 이제 플렉시블로 이렇게 막 제품을 접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물에 넣어서도 쓸 수가 있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플렉시블 조명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업체들이 뭐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네로이드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퀄리티가 가장 좋고 AS도 편리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완성도 자체가 막 엄청 막 100% 막 개뛰어나다 까지는 아니지만, 해외 유저들은 시네로이드 말고 다른 와스콧인가 그 회사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내 유저 입장에서 처음 사는 이제 플렉시블 조명을 아무래도 국내 회사 제품 사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산 겁니다. 여튼 그래서 첫 번째는 본품입니다. 본품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뒤에 케이블, 이 박스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빠져나와 있고, 이게 펄로 마감이 돼 있고,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렉시블이라고서 엄청 유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유연하진 않아요. 약간 뻣뻣한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LED 판 조명 같은 경우는 LED 판 뒤에 이 컨트롤 박스가 붙어 있고, 제가 이전에 구매를 했던 COB 조명들 같은 경우는 조명하고 따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도 워낙 얇아서 컨트롤 박스를 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가 따로 나오고요. 있는 기능들은 많아요. 일단 DMX 지원하고, 근데 DMX는 저 같은 사람은 잔뜩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조명을 여러 개 가지고 하나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쓰시는 대형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나 쓰는 거죠. USB가 있네요. 근데 USB DC 5V 아웃풋, 이건 어디 쓰는 거지? 그리고 전원 인, 이것도 인 아닌가? DC는 왜 있는 거지? 설명 잘 안 보겠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아, 이게 길이를 늘려서 써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세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길이를 늘려가지고 확장 케이블을 쓰고, LED 패널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괜찮다. 조명을 하는 방식에서는 고정이 안 되는 방식은 쓰레기예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원 공급. 근데 고정 방식이 아니네요. 컴퓨터 같은 데 전화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퓨처 조명 중에 최근에 나왔던 조명들이 있거든요. P60C였나? 걔들 같은 경우는 저가형 한 20만 원밖에 안 하는 제품인데도 이게 고정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규격인데 약간 DP 케이블 같이 고정이 되게 해서 이게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지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딴 거 없네요. 아, 좀 그렇네요. 이거는 물론 조명 같은데 직접적으로 전원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보통 외부에 나가 쓰는 거는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거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박스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V마운트 배터리라든지 그런 체결되는 게 없네요. 어퓨처 같은 경우는 컨트롤 패널 자체에 V마운트 배터리를 체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상위 라인업에는. 하위 라인업에는 없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따로 추가로 모듈을 달아서 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DC인을 쓰는 건가? 싶은 것도 같네요. 구성품은 그래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메인이고, 여기 이제 홀더라고 봐야겠죠? 이 플렉시블 존이 낭창낭창 거리니까 이거를 세워주는 그런 구조물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구조물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스탠드에 장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고, 고레드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박스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 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안 구부러지게 돼 있네요.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줄 자체가 이 제품에 붙어있는 형태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장착을 해봅시다. 탄력 자체도 괜찮고, 이거 풀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뭐지? 오! 부러졌어요. 나 그렇게 힘세게 안 줬어요. 부러졌네? 이 플라스틱이 뭔 역할을 하는 거죠? 역시 사자마자 AS를 받게 될 일이 생겼네요. 요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장착이 굉장히 쉽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쪼으면 되는 건가? 아니, 낭창낭창 그대로 써야 되는 건가? 지금 보시면 꽉 안 불리잖아요. 이게 뭘 설명서에도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네요. 이건 보레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밖에 못 쓰겠네요. 왜냐면 이렇게 돌려서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이게 걸리는데? 걸리잖아요. 고정이 안 되잖아, 지금.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로로 세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명은? 내가 조명을 이렇게 쓸 상황도 있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쓰겠죠. 근데 조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고정이 안 돼요. 이거 걸리잖아. 고정이 안 돼 있잖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게 제품 자체가 쉽게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일단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펴는 거구나. 이 장착 방식은 괜찮네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유격이 있는 이런 느낌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게 탁 장착이 되는 건 좋은데 약간 꽉 조여가지고 딱딱하게 좀 되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 일단은 먼저 이거 장착을 하고 제가 조명에 원래 많이 쓰는 A스탠드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삼각대를 임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곳에서 이걸 원래 사면은 A스탠드를 주던데 제가 이제 퀵으로 주문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택배로 따로 보내준다고 하셔서 A스탠드가 없는 겁니다. 제품을 사면 보내줘요. 뭐 서비스라고 하시던데 제품 자체는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치가 되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클램프를 장착하는 방식은 또 나사를 이용해서 조는 방식이네요. 귀찮네요. 이거를 달기 전에 일단 제품을 켜서 이거 조작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 그거 있네요. 이게 바로바로 안 바뀌어요. 내가 밝기를 바로 안 바뀌죠, 지금 보면은. 전 CCT 모드밖에 아마 안 쓸 거예요. 이게 RGB 조명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식으로 RGB 조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막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명은 그런 용도로 쓰려고 산 건 아닙니다. 일단 RGB 조명을 근데 사는 게 좋은 게 색 정확도가 RGB 조명이 아닌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통 높아요. 컬러 코렉션도 되네요. 오, 마젠타랑 그린 쪽으로 쉬프팅 된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가 색깔이 특히 어퓨처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기가 꼈었나? 마젠타 끼가 꼈었나? 조명마다 살짝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끼면 조정을 못하는 조명들이 있어요. 근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조명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오,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는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다른 조명도 조금 섞어 쓸 수도 있다. 물론은 같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좀 너무 싸 보여요. 버튼 자체 퀄리티도 그렇고 뭔가 어퓨처 거 만질 때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휠을 돌렸는데 휠 따다다다 걸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이거 플러스 얘도 늦게 따라오는 거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네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기본적인 기능만 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되면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탠드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두는 겁니다. 불안불안하다, 연결부가. 이거를 한번 보자. 지금 이게 제 기본 조명 세팅이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조명 위치가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던 거랑 지금 여기서 여기 오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랑 색온도도 약간 안 맞을 거라서 살짝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 하는 거 하면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밝으면 오, 씨, 밝다. 근데 광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조명 퀄리티 자체는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한 기대?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단점들이 솔직히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 돈이면 이거 두 대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이 조명들. 근데 그 정도 가격인데 썩 좋지가 못해요. 빌드 퀄리티 자체가 아 그냥 그게 대체제가 없어서 쓰는구나 라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일단 이거 쓰다 보면 분명히 빠질 거거든. 추가로 이 케이블 짧은 거, 이 마운팅 시스템, 이거 덜렁거리는 거, 이거 지금 거슬리고요. 세 번째로 아까 그거 덜렁거리는 거, 그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거, 그리고 이거 너무 커. 근데 어차피 설치해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썩 나쁘진 않은데 근데 뭔가 빈 느낌?
부품의 배치나 이런 게 최적화가 안 됐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컨트롤 박스를 들었을 때 느낌이. 그리고 이 버튼들의 이런 감, 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장착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소프트 박스도. 소프트 박스 자체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 그 찍찍이 장착하는 그 방식 자체도 뭔가 견고하게 탁 장착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찍찍이를 맞춰서 장착을 하는 느낌에다가 지금 심지어 이거는 사이즈도 안 맞아. 이 앞에 사이즈가 커가지고 막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게 광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품의 그냥 퀄리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촬영용 조명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뭐 소프트박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 LED를 메인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조명을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그런 느낌. 일단은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쓰겠지만 제품 자체의 개선은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컨트롤 박스 개선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이 잘 나오거나 하면 구매할 의향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옵션이나 이런 데서 더 좋은 플렉시블 조명을 낸다 이러면은 저는 그걸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네요. 오늘 촬영하는데 안 왔을 거예요. 오늘 컴퓨터 조립할 거거든요. 그 씬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조명이 예전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찍는 씬 빼고 밖에서 찍는 씬은 대부분 이 조명을 쓸 예정입니다. 아시겠죠?